있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책 한번 확인해 볼게요. 페이지 613페이지 피세요. 거기 프린트물 A, B, C, D 찾아서 갈 겁니다. 자, 613페이지 피시면 타이틀 제목이 무슨 담보? 네. 그러면 제목이 딱 나오면, 자, 613페이지. 가등기 담보법 적용 범위는 뭐 있어요? 성질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목적 좀 봤었죠? 그러면 아까 가등기가 있으면 결국은 뭐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중간에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채권자가 뭘 취하니까? 폭리를 취하니까 뭐하고 가져가세요? 청산 절차를 규정했다고 그랬죠? 근데 청산 절차 가다가 쥐레밭이 있어. 채권자가 조심조심 걷다가 무슨 기간에서? 청산 기간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열받으면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경매될 확률이 몇 프로? 99.99%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할 바에는 자기가 뭐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출발이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가로 2번이 채권자 뭐가 있을 것? 가로 2번 있잖아요. 613페이지에 가로 2번에 채권자 뭐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채권자 폭리가 없다 한다면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우선 큰 전제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가 되면, 자, 다음에 이제 618페이지 가세요. 자, 618페이지 가시면 큰 2번 제목이 가등기 담보권 실행이란 말 있죠. 그리고 12조가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 첫 번째 가로치인데 화살표가 뭐에 가는 거고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까 얘기했죠? 가등기에서 청산 절차 거쳐서 본등기 하거나 아니면 목적 부동산 경매 있죠?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도 있다. 이때 특징, 이 경우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하게 되면 담보 가등기 권리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시 뭐로 보니까? 저당권으로 보니까 저당권자가 우선 면제권이 있죠.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도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가 되면 뭐로 본다? 저 당권으로 본다. 그 얘기죠. 다음 12조 2항의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기간 내? 청산 기간 내 한해서 불만 있으면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에게 뭐라도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이 경매될 확률이 몇 프로? 그럼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 청산, 본등기 이 절차를 하는 것보다는 지가 빨리 뭐 하는 게 낫다? 경매하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그 흐름이겠죠?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면은 이제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 해가지고 가로 2번 제목이 뭐죠? 권리 취득에 대한 실행이 있죠? 그럼 거기서 담보 실행 통지에서요, 거기 A, B, C, D, E, F 중에서 D 체킹하세요. D. 담보 부동산에 누가 있을 때는, 선순위 담보권 등이 있을 때는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을 뭐한다? 포함시킨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아니, 청팀, 홍팀 나오잖아. 그러면 선순위하고 누가 한 팀이야? 가등기 담보권자가 한 팀이라고 그걸 잊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절대 안 틀려. 그럼 청산금 평가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가등기 담보권 채권액 더하기 뭐야? 인수하는 금액이란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은 통제 상대방 있어요? 자, 통제 상대방 우측에 한번 적어볼까요? 청산금 받을 자. 아, 맨 밑에 니은 있잖아. 통제 상대방 있잖아요. 누구한테 통제하죠? 청산금 받을 자한테 통제한단 말이야. 그럼 누구였어요? 백팀이 누구였었어요? 아, 잠깐만. 채무자 등이라고 하셔야 돼, 항상. 채무자 등, 그리고 후순위 관리자.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디귿은 청팀. 네? 백팀은 채무자 등, 그 다음 뭐예요? 후순위 권리자. 아시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자, 지금 621페이지를 핵심 체크로 전체를 바라봅시다. 자, 그러면 담보 실행 통지 있죠? 거기 첫 번째 점에 청산금 가로 열고 목적 부동산 가액 빼기 가로 열고 채권액 더하기 뭐라고 됐어요? 선순위 채권액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채권액은 누구 채권액이죠? 가등기죠? 가등기. 그럼 선자 있습니까? 선 동그라미. 다음 두 번째, 무슨 기간이 경과해야 돼요? 청산이 경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청산형 경과 밑에 보면 청산 기간 화살표 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몇 개월? 2개월. 2개월. 청산 기간 내 채무자는 돈 갚을 수 있는 기회이고요. 자, 드디어 누가 나왔어요? 후 순위 권리자는 청산금 불만 시 무슨 청구? 자, 후 동그라미 연결하세요. 누구하고 누구를? 선순위 권리자하고요. 선순위 맨 위에 있잖아. 밑에 후순위 있지. 그러면 선순위는 누구랑 팀 먹는 거야? 가등기 담보권자랑 한 팀 먹고 청산금 받을 자가 누구하고 누구야? 후순위 권리자하고 뭐야? 채무자 등. 후순위 권리자는 불만 있으면 청산 기간 내 기다렸다가 니 죽고 나 죽고 경매 집어넣겠죠. 그럼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있지. 거기다 99.99% 그러면 물어볼게요. 청산 기간 넘어갈 확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청산 기간을 경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왜? 후순위 권리자가 뭐 해버리니까? 경매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넘지 못하고 후순위한테 얻어맞고 경매할 것 같으면 이거 할 것 바에는 지가 뭐 하는 게 낫다? 가등기담보권자 지가 경매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럼 청산금은 언제 지급해요? 청산기간 내가 아니라고요. 청산기간은 뭐야? 건너와서 청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청산금 지급되지 아니할 확률 99.99%지. 그러니까 후순위한테 얻어맞고 경매할 것 같으면 지가 뭐하는 게 낫다? 경매하는 게 낫다. 그래서 621페이지에 가로 3번이 뭐죠? 경매한 실행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등기 청산 본등기 할 때 청산할 때 그 후순위한테 얻어맞고 경매당할 것 같으면 지가 뭐하는 게 낫다? 그냥 경매하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 권리가 경매에서 돈 받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23페이지 가보세요. 자, 맨 꼭대기 위에 2번 있을까요? 자, 2번 제목이 뭐죠? 자, 채무자 등 외의
권리란 통지 있죠? 옆에다 풀어 쓸게요. 청산금 받을 자. 하살표 통지입니다. 누구한테 통지한다고요? 청산금 받을 자한테 통지하면 돼. 누구예요 그게? 응?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또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럼 시험지문에 청산금 평가액을 선순위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응? X죠? 누구한테 통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항상 청팀하고 뭐야? 백팀. 기억하면 안 까먹어. 청팀, 선순위하고 누구랑 놀고, 가등기는 한 팀. 받을 자가 누구야? 채무자 등하고 뭐야? 후순위.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4번에 경매 채무권 있습니까? 응? 원래 경매라면요,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뭐해서? 도래해서 갚지 않으면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해야 되는 거야. 근데 누구는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자, 책은 몇 가지 내용 흐름 본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로 가셔서 자, 타이틀 제목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맨 타이틀 제목이 무슨 소유죠? 아니, 일주에서 건물의 무슨 소유? 구분 소유란 말을 언제 썼을까? 그러면 일반법, 무슨 법? 일반법 민법에 215조에 구분소유란 말이 있어요. 무슨 소유요? 근데 구분소유는 토지와는 관계가 없고 건물만 연관이 있습니다. 어디만요? 그러면 민법의 이 215조 구분소유는 법 만들 당시 이렇게 단층으로 해서 옆으로 늘어진 건물들 있지. 옆으로 뭐야? 옆으로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여기 1호, 2호, 뭐 3호, 4호, 5호하고 같이 여기 못 쓰고 네? 공동 수도 이제 공동으로 뭐야 여기 또 뭐 화장실 예? 뭐 이 정도 생각해서 만든 주문이야. 이게 근데 이게 시대가 발전할수록 특히 여러분들이 70년대하고 80년대 거치면서 응? 자꾸 건물이 옆으로 안 가지. 건물이 자꾸 어떻게 해? 자꾸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위로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옆으로 늘어진 것을 생각하고 만든 조문 가지고는 이렇게 위로 올라간 이 건물을 규율하기는 굉장히 뭐야?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이걸 개정해서 이 자체에다가 두기가 어려우니까, 개정하기 힘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법? 그 명칭이 뭐라고요? 한번 똑바로 읽어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제 집합법을 할게요. 무슨 법? 만든 거야. 특히 요즘 여러분들 요즘 뭐 층간소음이요? 예? 막 그것 때문에 막 사람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사람 뭐 살인도 막 저지르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건물 잘 보라고. 그러면
이 구분서란 말이 아까 여러분들 다가오고 뭐 있었어요? 다세대. 그러니까 건물이 한 동이면, 건물이 한 동이면 소유권도 몇 개입니까? 에? 소유권도 한 개지 보통. 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물일권주의. 무슨 주의?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를 인정한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떤 분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다 갖질 않고 이걸 뭐 해서 구조상 이용상 뭐 있으면 독립성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소유. 그래서 뭐 해서 이걸 무슨 소유해가지고 구분 소유해가지고 별도로 소유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걸 예상으로 만든 이 조문 가지고는 힘이 없죠. 그래서 이 법은 이제 사문화되고 이제 무슨 법이? 집합법이 이제 탄생한 거야.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세 가지를 딱 보시란 말이야. 먼저 자신이 살고 있는 부분 있지? 예? 이 부분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응? 요 부분 뭐라 한다? 자,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시면 정의가 있어요. 정의 있죠? 자, 3호가 뭐라고 돼 있어? 전, 유, 부분, 이란. 구분, 소유권, 목적인 뭐다? 건물 부분. 그럼 무슨 부분이 있어요? 응? 첫 번째 전적인 소유권 객체가 되는 부분. 전적으로 무슨 권? 소유권 객체는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이 있다. 다음 전유 부분에 있다가 아침에 나왔을 때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뭔 일이 발생이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있죠? 그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4호에 무슨 부분? 응? 공용 부분이라 한다. 그러면 공동 사용 부분을 뭐라 한다? 공용 부분. 읽어볼까요? 공용 부분이란 전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2항 및 3항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된 부속 건물을 말한다. 자, 그러면 공용 부분은 무슨 부분? 공동 사용 부분.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다가 전유 부분에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통과해야 되겠죠? 무슨 부분?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뭐를 밟아야 돼요? 땅을 밟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토지에는 무슨 권이 있어야 돼요? 응?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겠지. 그게 6호에 대지 사용권이란 말이 나온다.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무슨 권? 대지 사용권. 일단 이거부터 세 가지를 기억하기. 무슨 부분? 그러면 여기 지금 자 여기 뭐 여기 G가 있다 합시다. 누구요? 그러면 G는 이 부분에 대한 전유 부분 소유자죠. 다음 공용 부분에 대해서 G는 공용 부분은 이 사람들의 뭐야? 공유. 공동 소유 중보다 공유를 하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다? 그러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분은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아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아요?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서 하겠죠? 다음 대지 사용권도 지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이 지분 어떻게 결정해요? 똑같아. 무슨 부분? 전유 부분 무슨 비율? 면적 비율로 하겠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전유 부분이 뭐가 될까요? 응? 잘 보라는 얘기야. 이게 주되는 거에 될 거야. 뭐라고요? 주. 그러면 이 공용 부분하고 무슨 부분? 이 두 가지는 뭘까? 응? 무슨 관계 들어간다? 예, 주정 관계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무슨 관계? 그러면 전유 부분 소유자가 여기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유 부분을 타인한테 뭐 할 수도 있어? 아니 뭐 다른 사람 정 이사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뭐가 가는 거야? 전유 부분 소유권이 일로 가지요. 이 사람은 매매를 통해서 뭘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이 정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잔금 줬을 때다, 등기했을 때다.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언제 취득해요? 186조 등기했을 때 취득한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를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정은? 정은 등기를 요하지요. 뭘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전유를 팔았지. 그러면 매매계약서에다가 특약, 공영 지분, 대사용권 지분 이런 얘기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왜? 주정관계 쓰니까 그냥 뭐만 팔면 주든 팔면 뭐 다들 말하지 않아도 뭐야? 왜? 무슨 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가면? 주가 가면 지가 갖고 있던 공용분 지분도 여기 붙어서 갈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맺지 않아도. 아니 별도로 그냥 할 필요 없어요. 다음 대지 사용권 지분도 같이 갈 것이다. 아셨습니까? 뭐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무슨 관계 있으니까. 이걸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주가 갈 때 이 종도 간다는 것을 뭔가 말을 표현해야 되겠지. 응? 그래서 그 프린트에서 제일 밑에 부분 CD를 본다. C가 뭐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의 무슨 성? 그러면 전유 부분이 주죠. 공용 부분 지분 종이죠. 이랑 공용 부분 공동 사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르죠. 자, 특히 두 번째 항 공유자는 각 구분 소유자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주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자, 이 항을 박스 하세요. 즉 뭐를 떼가지고 아니 전유 부분과 분리해가지고 종된 공용 부분 지분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붙여있는다? 주종 관계를 붙여있는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망은 뭐죠? 왜 등 깰 필요가 없어? 아, 이건 등기 해야 되지. 전유 부분은 요것만 등기가 넘어가면 밑에 것들은 얘기하지 않아도 뭐야? 알아서 올 거란 말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법은 암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들은 부분적으로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서 암기해서만 해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민법은 제가 암기시키는 게 아니죠. 제가 최상발 습격발 했죠. 계속 질문 와가지고 쫓아내면서 최상발이 뭐고 습격발이 뭐냐고. 아, 그건 우리 의사표시 해가지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조문 순서가 111조 1항에 따라서 일단 대화자 격치자 묻지 않고 뭐요? 도달지를 취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조문을 둬서 131조 이게 뭐냐면 이제 최고하는 거예요. 뭐요? 이때 상대방이 해요. 예? 근데 본인이 뭐 하지 않으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 최상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31조가 예? 승낙이 있는데 예? 무슨 자일 때는 격지자일 때는 무슨 주의다? 발송주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꾸로 얘기해요. 항상 최상발, 승격발 아닌 나머진 그냥 뭐다? 도달. 아까도 청산금 평가액 통지가 도달한 때라고 놨잖아. 그럼 제가 얘기해요. 왜 도달주의죠? 여기 최고권 상대방 최고 승격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주의다? 그 얘기는요 한 5월 6일 가면요 자동적으로 들어가. 처음이니까 이게 이상하니까 맨날 이상한 거지 나올 때마다 계속 제게 반복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적지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적지 않아도 듣다 보면 반복해서 자동적으로 뭐야 들어간다고 머릿속에. 아셨어요? 이제 그만 질문하세요. 이거 최상발하고 뭐예요? 나머진 뭐다? 도달입니다. 자, 그럼 거기서 13조 2항 박스 하셨죠? 그럼 이제 20조를 보세요. 20조가 뭐죠?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1항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무슨 부분? 전유분 처분에 따르죠. 그럼 이제 2항을 보세요.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주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뭐 하지 않냐다? 20조 2항을 박스 하세요. 그러면 13조 2항하고 20조 2항 차이가 뭐야? 그러면 13조 2항하고 20조 2항의 같은 점은 얘 가면 따라가고 얘도 따라가지. 요 같이 간다는 말을 갖다가 법전에서 일체성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대지 사용권 지분은 같이 붙어가는 것이 맞는데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뭐예요? 그건 뭐예요?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13조 2항은 그런 문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빨간 것의 일체성은 절대적 일체성. 거기 20조 있는 이야기는 상대적 일체성,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것은 분리처분성이 가능해요?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무슨 부분은, 공동 사용 부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해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운명을 모할 것. 그러면 13조 2항만 보고선 모르지. 20조 2항 비교되는 조문이 있어야지. 이 조문을 이해하려면 저쪽 조문이 와서 붙어야지 그 차이점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집에 있을 때는 뭐 어느 부분에 있는 거야? 전용 있다가 이제 하고 나오려면 문 딱 여는 순간부터 뭐야? 복도 계단 가면서 뭐야 이거? 공용 부분이고 밖에서 땅을 밟지. 그럼 연습하라고.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일체성은 절대 분리 금지. 근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원칙은 같이 가야 되는지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잘 기억하란 말이야, 먼저. 무슨성을, 일체성을 머릿속에 모아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됐습니까? 잠시 쉬었다 합시다. 눈동자들 이상해가지고 지우지 마세요.